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눈이 내리는 월요일. 자,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눈 내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엄청 내리네요. 네, 눈이 펑펑 내립니다. 사실 밤사이에 눈이 내린다고 해서 출근길에 좀 혼잡이 빚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퇴근길을 좀 걱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께서는 이동하실 일은 지금 없으신 거죠? 네, 저는 계속 집에 재택하고 있고요. 제가 네. 지금 높은 곳에 살아가고 잘 보이거든요. 눈이 엄청 눈송이가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또 이 교수님 댁에서 보는 그 뷰가 굉장히 뻥 뚫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나중에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SNS에 그 장면 한번 올려주시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보자면 지난 주말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해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인데요. 지금 현재 금리가 1.09%로 네, 연초 지난주간에는 상승폭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부양책에 관련해서는 역시나 1.9조 달러, 즉 미국 전체 GDP의 9%에 상당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추가부양책에 관련해서도 과연 하원은 물론 바로 이렇게 허락을 하겠지만 상원에서 과연 바로 이렇게 승인을 할지에 대한 여부도 전망이 이렇게 빗줄과 주목되고 있는 상태이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물론 백신을 이렇게 접종을 놓고는 있지만 많은 악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르웨이에서 뭐 80세 그런 고령자가 맞고 이렇게 사망을 했던 부분도 있고 미국에서 50대 의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5%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주간 단위 지수의 움직임을 저희가 표로 이렇게 쭉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반적인 조정을 보였고 섹터별 움직임을 봤어도 사실 에너지 섹터가 지난 주말에는 뭐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주가의 하락이 보였지만 그동안 일주일 사이에는 가장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에너지가 3%대의 주간 상승률을 보이면서 그나마 떨어지고 있는 이런 3대 지수에 있어서 방어를 해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빅5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빅5 종목에 있어서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모두 3% 가까운 그런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빅5 종목들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그러면 빅5 종목들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상승률도 너무 적으니까 조금 매도를 하고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현재 2020년에 빅5 종목과 나머지 495개 기업의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빅5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가 상승을 하는 반면에 네, 이 495개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5%의 그런 매출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그 외에도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도 이 빅5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16% 그리고 2022년에 14%가 상승하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7% 그리고 6%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주가가 빅5 종목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이 빅5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홀드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별 주간 단위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빅5에 대한 스탠스를 또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도 함께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지난주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가운데서 하나 좀 확인해보자면 지난 12월, 그러니까 연말에는 사실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수가 조금 기대치를 하회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소매 판매가 연말 쇼핑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7%, 즉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런 식품이나 휘발유 제외를 하고 근원 소비 판매가 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매 판매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미 국채 수익률이
과연 올해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법합니다. 지금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11년 전망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 아래에 있던 이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21년에는 1.5%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제가 아래 표에 빨간색 이렇게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실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 이상 오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서 저희가 왜 항상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보다는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거 기간에 있어서도 매출이 항상 오르는 기업들에 있어서 이런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도 그러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 있어서 17번의 금리가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던 그런 경우가 보이십니다. 그중에 제가 지금 주황색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93년도, 98년도, 03년도, 그리고 2016년도까지 총 4번에 있어서 10년물 국채 상승률이 뭐 2%에서 때로는 뭐 4% 가까운 그런 금리가 국채가 올랐을 때 금리를 물론 올렸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예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3년에 마이너스 1%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34%, 뭐 9%, 13%가 이렇게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너무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준에서는 이미 뭐 금리가 2%까지 오르면 바로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해서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대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그리고 금리와 S&P 500에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는지에 대한 부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가운데서는 테슬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올렸나요? 네, 웨드부시의 데나이비스 여러분 이미 익숙해보신 적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테슬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어떤 애널리스트 다들 꿰차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웨드부시의 데나이비스입니다. 여전히 비슷한 흐름이죠. 혁신적인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목표 주가 이번에 월가 최고로 올려놨습니다. 715달러에서 950달러로 올려놨고요. 베스트 케이스는 드디어 1250달러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1000달러를 제시했었는데요. 베스트 케이스는 1250달러까지 올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과정이 이렇습니다. 내년에 100만 대 체제를 가고요. 2020년대 말인데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500만 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연평균 25% 정도, 26%까지 계속해서 생산체제를 늘린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참고로 월간 컨센서스 보면 2021년엔 84만 대, 2022년엔 100만 대입니다. 월간 목표 주가 평균은 485달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 자체가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목표 주가의 흐름입니다. 목표 주가 평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투자 의견이 빠르게 개선되는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 가장 최근에 이제 높게 나왔던 목표 주가가 웨드부시에서 현재 950불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는 지난주에 소폭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미국 시장을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떠한 부분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2020년 4분기 실적 시즌 관련한 업데이트 오늘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 줄거리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공식적으로 개막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알게 모르게 S&P 500 중에서 자잘한 기업, 먼저 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26개 기업, 그러니까 아주 많이 하진 않았죠. 사실 보면 5%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요.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한 기업이 96.2%, 그러니까 발표하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 이익을 맞췄다는 것이 되겠고요. 매출은 80%입니다. 물론 얼마 안 되는 기업이지만 이 정도 수치까지 결국 끝까지 가진 않겠지만 엄청난 이익의 전망을 맞추고 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얼마만큼 분위기가 좋냐면 4분기 실적 시즌의 전망 자체가요. 지난 주만 하더라도 -8.8%였는데 한 주만에 -6.8%로 급 상향됐거든요. 그만큼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차트로는 지금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확히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게 뭐죠? 네, 이익 조정 비율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미주알고주에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비율은 국내 주식 하신 분들 아주 유용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한국, 미국 자주 보여드립니다. 이익 조정 비율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100개의 어떤 그 기업이 이익 전망을 새로 증권사가 발표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과연 몇 개가 이익 전망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익을 내렸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익 전망을 많이 상향시킨 기업이 많을수록 분위기가 좋은 거죠. 새로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전망을 상향하니까. 반대로 마이너스로 나간다는 것은 이 그림의 아래로 간다는 것은 이익 전망을 상향하는 기업보다 내린 기업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의 의미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우상향하는 추세가 꾸준히 나오면 시장을 좋게 보는 것이 되겠고요. 반대로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흘러나오면 아주 나쁜 것인데요. 대한민국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이 한 번도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한 10월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익 조정 비율만 보면 한국보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지금 분위기 더 좋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익을 얼마나 조정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플러스 쪽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쪽인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플러스 쪽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섹터별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P 500 내에서 어떤 섹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그 흥미로운 지표들이 많이 발표인데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섹터별로요.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이던스 발표 안 하는 쪽도 있지만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특히 IT라든가요. 산업재, 인위소비재, 소재 섹터. 산업재는 아시죠? 캐터필러라든가 중장비 쪽 보시면 되겠고요. 인위소비재 같은 건 쉽게 해서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재는 우리나라 보면 포스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쪽 섹터가 과거보다 가이던스를 높게 좀 장밋빛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건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같이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요. 금년 1분기, 4분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1분기에요.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인위소비재 말씀드렸죠. 금융 아시죠? 소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겁니다. 헬스케어는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IT 이런 쪽이 이익 증가가 지금 플러스로 계속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을 일단 주목하시면 이쪽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보면은 금융, 소재, IT 쪽에 있어서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 표에서도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ETF로의 투자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함께 언급하면서 관련된 저희 컨텐츠를 만든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나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전체 시장에 대한 이익 조정 비율이 계속 상승세다라고 했는데 그럼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섹터별로 이익 조정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섹터를 좀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정말 더 명확히 이해하실 텐데 왼쪽 그림은 전체 S&P 절대 보면 10개 중 7개는 이익 점을 올리고요. 3개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보시면 좋아지는 쪽에 가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전체적인 7대3인데 그 중에서도 이미소비 자동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IT, 커뮤니케이션, 소재 이런 쪽이 이익 전망의 상향률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서너 개의 그림을 다 공통적으로 하면 공통적으로 자주 뽑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뻔합니다. 금융주, 이미소비재주, 그리고 산업재, 소재주 이쪽에서 여러분들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된 사실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주세요.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 지금 안 갖고 계신 것들을 지금 안 갖고 계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재미없거나 선호도가 없다는 것이고 기업을 익숙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가장 쉬운 것은 그 해당되는 섹터의 ETF를 사시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ETF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른 콘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목을 좀 보시고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ETF 공부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많고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살펴볼까요? 네.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도 잘 기억을 못 하시면 오늘 왜 또 HTS의 시세가 안 변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계신데요. 오늘은 미국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이 되겠고요. 또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노는 날 아니냐는데 노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은 그대로 주식시장이 열린다는 거. 우리나라 이제 임시공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거래가 안 하는 거나 뭐 그랬을 텐데요. 일단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대로 거래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요일 날이요.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정도 나오는 거를 챙기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가장 실적 시즌은 이제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밤부터 되겠는데요. 내일 밤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가 있는 정도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 주는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일단 오늘은 휴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그 후로 이제 행정명령을 뭐 10개 이상 진행할 것이다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시장의 영향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되는 실적 발표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계속해서 14일 동안의 무료 체험 기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주미 초이스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말 이제 합리적으로 종목 선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데이터 중심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보다 이런 걸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미주미 초이스 14일 체험 서비스는 이어지는데요. 사실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녁 7시인데요. 저희가 키움증권과 함께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미줌이라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키움증권 채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줌이 TV에서 저녁 7시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월간 미줌이 9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도 미국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월 배당받는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해서 아주 기초 강의를 한 30분 동안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주미 초이스를 가입하시는 방법은 딴 데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시는 MTS 있지 않습니까? MTS에서 바로 여러분들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미주미 신청 해지 거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주미 초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가 프리미엄 강의를 저희가 많이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올해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ETF를 네 가지를 제가 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만 합니다. 1월 18일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미주미 바로 앱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데 또 아시죠?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도 내일은 못 보시고 오늘 신청하시고 오늘 끝까지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미주미 초이스 종목 발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네. 보면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종목을 쫙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마련되고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매일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해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 본인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성향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성장성이 좋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걸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발굴이란 메뉴에 들어가시면 정렬해서 모든 주식들을 저희가 소팅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든가 순이익, 배당, 사업 독점성,
가치관지성, 현금 창출력 등을 다양한 것들로 소팅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배당의 매력이 어떤 거를 원하시냐면 배당을 누르시고 정렬키로 누르시면 소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해보시면 그게 큰 매뉴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시각적으로 아주 편하게 해놨기 때문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보시면 특별한 매뉴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소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